안녕하십니까? 임기동 의사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신부전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신장이 이제 망가져서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신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신부전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부전의 신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신장의 바깥 부분을 피질이라고 하고 안 부분을 수질이라고 하는데 피질과 수질 사이에 우리의 소변을 걸러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구체라고 하는데요.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보호막 낭이라고 하는 그런 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수입 동맥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것이 이 사구체를 통과해가지고 나가는 동맥을 수출 동맥이라고 하는데 너무 가늘고 작기 때문에 새 동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혈액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나가는데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제 배출을 하고 또 유익한 것들은 다시 흡수를 해서 자기 몸에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신부전의 원인이 고혈압, 당뇨병, 신사구체염, 약물, 흡연, 다낭성 신질환, 혹은 루푸스, 전립선 비대, 혹은 신장에 돌이 생겨서 혹은 종양이 생겨서 이러한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신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고혈압과 당뇨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고혈압과 당뇨가 신부전을 일으키는데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신부전은 수입 세동맥이 경화되고 좁아져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사구체가 망가져서 결국 신부전이 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 세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좁아지거나 또 경화가 돼가지고 충분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걸 알고 봤더니 우리의 혈관은 이제 파이프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점점 좁아지고 또 굳어져 가지고 그런 질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좁아지고 굳어질까요?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신부전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순환기 말하자면은 심장의 그 혈관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에서 나온 잡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콜레스테롤 결석,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결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제 그 세포의 구성기관으로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일정량 있으면 그게 몸에 좋지만 너무 과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몸에서 오래 정체하다 보면은 이 콜레스테롤의 성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콜레스테롤 결정체 혹은 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혈관을 망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튜브에 담아가지고 시험관 튜브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좀 달라지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보면 마치 가시처럼
콜레스테롤이 변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가시처럼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 혈관을 돌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혈관이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혈관인데요. 여기에 이제 LDL이라고 하는 특별히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이제 별명이 붙은 그런 콜레스테롤이 말씀드린 것처럼 변질이 돼서 가시처럼 돼가지고 혈관을 상하게 되면 부차적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즐겨 먹는 이 육고기라고 말을 하죠. 동물성 단백질이라고도 말하는 이 고기 속에 들어있는 메티온이라고 하는 물질이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비타민 B12, 비타민 B6, 그 다음에 폴릭 애시드라고 하는 엽산이 있으면 이것이 당을 생산하는 그런 물질로 간에서 변화가 되지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깁니다. 고기 속에서 대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물질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상처를 내고 이 호모시스테인은 그것에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손상이 되는 일도 있고 혈전을 부추기고 여러분 혈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혈액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지처럼 되는 것을 혈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혈전을 부추기고 혈관의 탄력이 감소가 되고 혈소판을 이렇게 붙들어 메고 불러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시화해 보면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콜레스테롤이 가시처럼 생겨가지고 상처를 내고 거기에 어떻다고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달라붙고 거기에다가 이제 혈소판과 그 다음에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그리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입 세동맥, 즉 신장의 입구에 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좁아지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구체 그 뒷부분에 나오는 사구체라든가 그다음에 소변을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요세관이라든가 이것들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소변을 글러주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신부전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신부전뿐만 아니고 치매나 뇌졸중도 바로 신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신부전이 되지만 바로 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치매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뇌졸중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뇨로 인해서 또 신부전이 오는데요. 이 당뇨로 인한 것은 고혈압과는 달리 바로 세포의 사구체의 이 사이사이에 모세혈관과 이 세동맥 사이사이에 있는 간질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간질세포의 변이로 인해서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이 생기면은 이 혈관이 처음에 들어가는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당이 많다 보면은 당으로 인해서 혈액이 아주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 세동맥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수입 간질에 문제가 생기고 변형이 생기면 오히려 수출 세동맥 혈관이 들어가 가지고 노폐물을 걸러내고 나가는 이곳은 오히려 수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사구체 안에 혈압이 높아져서 이게 이제 혈관들이 망가지고 그 결과로서 사구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소변을 걸러내지 못하는 신부전이 온다는 것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부전이 오지만 그 양상은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구체 고혈압, 이 안에 혈압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수입, 수출 세동맥은 좁아지고 여기는 넓어지니까 이 안이 이제 고혈압이 생겨서 처음에는 소변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압이 높아지니까 밖으로 빠져가는 소변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구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질세포가 이렇게 비대해지고 그것이 상처가 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아지는 과정 중에 우리 몸이 이제 상처가 나가지고 낮으면 흉터처럼 생기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들을 끌어당겨서 이제 거기에 면역세포들이 가가지고 그것을 수선하다 보면은 세포들이 오히려 망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보통 베체트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루푸스라든가 이런 자가 면역증의 일종이 그러한 걸로 인해서 또한 신부전이 오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추측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이 나오는 이쪽을 세뇨관이라고 하는데 세뇨관이 허혈되고 괴사가 되니까 이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되겠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이 막혀진 혈관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뚫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뚫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비타민 B12나 6나 엽산이 없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주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게 엽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엽산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호모시스테인과 같이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이제 팔짱을 끼고 밖으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청소가 되면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이제 정상이 되어서 신부전이 나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엽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엽산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비타민 B12, 6, 비타민 B2 이런 것들이 엽산과 동시에 있어야 이런 일이 더 상승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푸른잎 채소에 뭐가 많아요? 엽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전을 해서 큰 병원에 가고 또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채소를 먹으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합니까? 먹되 잘게 썰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삶아서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포타슘이 이러한 채소에 많기 때문에 그 포타슘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에 문제를 일으켜서 혹시 생명의 위협이 될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푸른 채소를 날것으로 먹어야 엽산이 많아서 혈관이 청소가 된다고 하니 좀 여러분 아이러니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엽산의 함량을 보면은 풋고추에서 시금치를 보면은 시금치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시금치 먹으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합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돌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금치가 동물성 단백질과 같이 먹을 때 바로 돌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비타민 B2가 많은 식품은 뭘까요? 아몬드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시금치, 그 다음에 통곡류. 통곡류가 뭡니까? 현미나 통밀이나 오트밀이나 이런 것들이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통곡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는 위해서요? 혈관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버섯에도 비타민 2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곡류를 먹으라고 합니까? 현미나 콩이나 이런가? 못 먹게 합니다.
그것도 역시 포타슘 수치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사실은 이런 것들을 먹어야 심부전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B6는 이와 같이 고구마,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콩, 아보가도, 역시 버섯에도 또 나오죠? 브로콜리. 예. 그 외에 이렇게 잡다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와 과일에 비타민 B6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타민 B2, 6, 12, 엽산, 이러한 물질들이 어우러져야 혈관을 더 빨리, 더 깨끗하게, 그리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가 많은 식품은 보통 식물성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항생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을 다 죽여버려서 우리 장 자체에서, 대장에서 비타민 B12 원래는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작아졌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타민 B12를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제 이런 얘기에 보면은 이제 푸른 등생선, 그 다음에 멸치, 그 다음에 연어, 이런 데 비타민 B12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란에도 혹은 메추라기 알에도 비타민 B12가 많은데, 이런 식품들도 오늘날에는 그렇게 안전한 식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오염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생제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계란 같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걸 드신다면은 참으로 믿을 만한 곳에서 키운 그런 닭에서 나온 것을 가능한 드셔야 되고, 완전 채식을 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에. 그래서 김을 좀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다행스럽게 요즘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약이 있습니다. 또 주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타민 B12를 섭취하기 위하여 육류를 섭취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육류가 주는 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 종류의 음식들은 가능한 먹지 말아라고 하는데, 심부전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데 그 약이 정말 듣느냐? 오히려 약을 먹으면 신장이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병을 더 열심히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많이 주는데, 그 약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지게 한다고 하니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포타슘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는 약을 먹으면서 현미 채식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완전히 육식을 끊고 이러한 현미 채식을 하고 과일을 먹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전문적인 훈련과 지식을 갖춘 의사와 더불어서 상담을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여자분인데요. 이제 단백뇨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보통 우리 단백뇨가 150mg 이하야 하는데, 이분은 2400mg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단백뇨가 빠져서, 소변에서 이렇게 검출이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고혈압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 14년 정도의 고콜레스테롤 혈증, 우리가 말하는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병원에서 신장이 안 좋아져서 신장 투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과 걱정 속에 집에 와서, 자기 아들이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맛있게 드시고 사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인터넷을 뒤지고 밤새 뒤지다가 한국에 있는 한 의사를 만나면 아이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와서 딱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됐는데 병원의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딴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미를 먹고 생채소를 먹고 근데 병원에서는 채소를 먹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삶아가지고 물은 걸러내고 그것만 먹으라는데 오히려 여기 오니까 현미 채식을 하나니까 좀은 당황스럽고 좀은 의아하고 참 불안했지만 그러나 낫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미국에 돌아간 미국 캔사스 시티에서 온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드신 음식이 이런 종류들입니다. 여기 현미가 있죠. 날채소죠. 이것도 날채소입니다. 이것도 날채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이 오히려 단백뇨가 서서히 줄고 신장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고혈압과 당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당뇨 1형은 바로 췌장이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망가져서 더 이상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당이 우리 몸속에 올라가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인슐린이 뭔지는 아시죠? 바로 우리 몸에는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포에는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어떤 그 열쇠가 가면 그 문이 열리고 다른 열쇠가 가면 그런 문이고 이런 그 열쇠가 자물쇠가 열리듯이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는 열쇠 중에 하나가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은 당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그것이 고기가 됐든 뭐 채소가 됐든 또 뭐가 됩니까? 곡물이 됐든 그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그 당이 여러분의 세포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포 속에 있는 공장에서 뭐가 됩니까? 분해가 돼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요. 그 일을 하는데 바로 이 인슐린이 여기에 딱 들어가서 자물쇠를 딱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인슐린이 열어주면 당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당이 이렇게 쌓이는 것.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든 어떤 이유로 생기든지 간에 이렇게 당이 쌓이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뇨병이라고 했는가? 우리 몸에는 당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세포를 이제 설탕에 뭐 채소를 절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채소를 소금에 절이면 김치가 되지만 설탕에 절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렇게 진이겨져 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세포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을 어떻게 해요? 빼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하는데 가장 잘 빼는 그런 장소가 소변입니다. 그래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니까 당뇨, 바로 설탕 오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이 쌓일까요? 바로 이거는 이제 인슐린이 기능이 저하가 됐든지 인슐린이 제대로 제 시간에 가지 못하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인슐린이 가가지고 자물쇠가 되는데 여러분 자물쇠가 오래되면 녹이 슬어가지고 열려집니까? 안 열려집니까? 그와 비슷한 현상이 여러분의 몸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 수용체라고도 하고 혹은 초인종이라고도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작동을 안 할 때 당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쌓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당이 더 이상 여러분의 몸에 필요가 없을 때
이것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형 당뇨라고도 하고 성인형 당뇨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1형 당뇨는 보통 아이들에게 생기는데 대개 자가 면역병으로서 우유를 많이 마시는 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속에 당이 쌓이는데 보통 신부전 환자, 우리가 말하는 신부전 환자, 당으로 인한 신부전 환자들은 2형 당뇨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몸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세포 사이에 이렇게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하면은 이 지방세포가 없어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활동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고 또 인슐린 수용체가 세포 밖에 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을 하면 당이 이용할 수 있는 문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공장도 많이 생기니까 당뇨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을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로도 신부전도 나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운동을 안 하고 밥만 먹고 누워있으면 여러분의 몸에서 당을 이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슐린이 들어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당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이 공장이 운동을 안 하면 없어진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방이 뭐예요? 세포 안에 많아져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안 하면 피부는 부드럽고 뭐합니까? 남자분들도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먹으면 가슴이 나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전도 있지만 그래서 피부는 부드럽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지방 때문에 그러는데요. 운동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결과에서 뭐가 온다고요? 당뇨도 오고 고혈압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체도 인슐린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이 문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운동을 안 하면 당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 결과로서 신부전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이 여러분의 몸속에 쌓이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얀 밥일까요? 아니면 고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은 하얀 밥 많이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마라 그래요. 근데 고기는 먹으라 그래요? 단백질은 많이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의대생 30명을 가지고 의학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설탕 위주의 식사, 다른 말로 말하면 당분이 많은 그런 음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한 그룹은 고기 위주의 식사를 했는데 설탕 위주의 식사를 한 사람들은 84일 후에 당이 소변에서 검출이 됐답니다. 그것도 아주 소량. 반면에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에게는 3일 후에 당이 검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 곡류보다는 뭐가 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실험 결과가 고기가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하는 과정 중에 물론 여러 가지 단백질이 단백질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트립토반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비타민 B6와 키누레니아제라고 하는 물질이 부족하면 이게 크산트렌산이라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트립토판이 이러한 물질 비타민 B6와 그 다음에 키누리네아제라고 하는 물질이 있으면 나이아신으로 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 되지만 이것이 이러한 물질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크산트렌산이라고 하는 산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 세포 중에 하나인 랑게르한스 베타 세포를 파괴해가지고 인슐린을 만들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의 몸에 뭐가 쌓일까요? 당이 이용이 안 되니까 당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곡류나 채소나 과일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육류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과의 결합을 방해하고 또 인슐린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니까 당뇨병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슐린이 있지만 또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도 문제가 오겠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인슐린은 바로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크롬과 아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인슐린이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현미와 통밀의 안껍질, 보통 현미 속에 있는 안껍질을 뭐라 그래요? 겉껍질을 벗겨낸 걸 쌀개라고 합니다. 쌀개와 씨눈에 크롬과 아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연은 또한 불임증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래서 불임증이 있는 사람들도 현미를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물질이 없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분은 성남 분당에서 오신 분입니다. 60세가 넘으신 분인데 당뇨가 24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슐린, 여러분 이제 인슐린은 처음에 당뇨가 있어서 병원에 오면은 혈당 강화제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근데 그 혈당 강화제라도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더해도 안 될 경우, 당이 너무 높으면 인슐린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인슐린 26단위를 맞았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높은 단위입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신장에 가장 이제 의사들이 잘 사용하는 신장이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를 이렇게 판가름하고 이제 환자를 이렇게 투석을 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데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분의 크레아틴 수치가 4.86 정도가 됐대요. 거의 뭐예요? 투석 단계가 된 것입니다. 병원에 이야기해 보니까 약 11% 정도의 신장 기능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석을 곧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현미하고 채소하고 과일을 날것으로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가가지고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낳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전은 병원에 가면 낫는다 안 낫는다 그래요? 안 낫는다고 그래요. 그저 약을 먹고 의사가 하란 대로 하면은 좀 뭐합니까? 그 좀 지체 늦게 뭐합니까? 좀 그 망가지는 속도를 조금 늦출 뿐이지 낫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채소와 과일 또 현미식을 하는데 포타슘 혹은 칼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심장에 무리가 와서 사람이 급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본 환자 케이스에 하면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것도 동물성 단백질과 뭐를 먹을 때요? 시금치를 먹을 때 생기듯이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포타슘이 많은 음식과 먹을 때 문제가 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어떻게 됩니까? 막히죠. 막힌 가운데 포타슘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느려져요. 느리게 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심장 혈관이 막힌 상황 가운데 뭐예요? 심장이 느리게 뛰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합니까? 심장이 제기능을 못해가지고 어리스트 바로 심장 마비가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더니 K씨라고 하는 남자 환자가 45세에서 심부전이 걸려가지고 2013년 2월 5일 H박사를 만나가지고 이게 사례로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요. 고혈압과 통풍과 고지혈증에다가 만성 심부전을 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이 있으니까 포타슘 수치가 올라가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이분이 보름 정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어떻습니까? 예, 칼륨 혹은 포타슘 수치가 6.7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하여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현미 콩밥을 먹고 채소, 과일을 먹었고 더군다나 이제 만성 심부전이 오면은 여러분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3시간, 4시간씩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갖고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되니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피곤합니까?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족에게도 제대로 가족 돌보지도 못하고 그런 아픔이 오게 됩니다. 예.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차피 그렇게 됐을지라도 투석을 하니까 의사가 있잖아요. 투석을 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포타슘 수치와 인 수치와 기타 여러 가지 헤모글로빈이라든가 피에 뭐 모든 것들을 보고 어떤 것은 조절을 하고 어떤 것은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것들을 조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포타슘 수치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높으면 위급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그런 의사와 더불어서 상담을 하시면서 하시면 심부전 완쾌될 수 있을까요? 예, 완쾌될 수 있습니다.